함춘호의 폭성. 음악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음악 잘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음악 들으세요? 어떻게 연습하세요? 그런 궁금증이 정말 많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19, 20 넘어가던 그 시절에 그런 선배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얘기도 듣고 함께 음악 공유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참 행운한 것 같아요. 그 평생 음악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한 명만 만나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라고 하는데 저는 당시에 뭐 전인권 선배도 만났죠. 조동진 선배도 만났죠. 이게 웬 축복이에요. 그렇게 음악에 심취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팀의 음악도 듣고 많은 선배들의 음악하는 모습을 봤죠. 뭐 당시 뭐 다들 다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이었지만 음악은 정말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80년대 대중음악의 변화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전인권이라는 아티스트도 그때 만났죠. 따로 또 같이 해서 활동을 하다가 혼자 음악을 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구나. 그 옆에 같이 노래를 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기타도 정말 잘 치고 목소리는 소울, 블루스 이런 목소리를 가진 그런 아티스트. 이름은 정희남. 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 선배님들 멋지다. 화이팅 했는데 두 분이 저보다 먼저 듀엣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위에 전인권 선배하고 같이 듀엣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서슬이 길었죠? 네, 오늘 한플레이 원래 아티스트 소개하느라고 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정말 누군가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정희남. 한필리 턴테이블에 올린 거군요. 87년도에 발표된 우리 노래 전시회 2에 수록된 곡이에요. 작사 작곡은 조동익이 했고요. 우리 노래 전시회 1에서는 양병집의 목소리로 불렸었던 노래입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2집에서는 정희남이 불렀어요. 양병집 선배님의 음악도 너무 멋있었지만 정희남 선배님의 음악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슴을 후에 판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동물적인 본능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들 때마다 그래 음악을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희남 선배는 저한테 기타로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데 정말 그렇게 맛깔나게 연주하는 연주자는 제 그때 당시 20평생에 본 적이 없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노래도 잘하니 제가 얼마나 샘이 났겠습니까? 올려봤습니다. 정희남은 이후 자신의 곡으로 채운 곡으로요. 88년도 1집 정희남 1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정희남 두 번째를 부르며 활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는 뭐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지금의 음악과 잘 맞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목소리 적어도 한포송 식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귀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정희남의 이 세상 사랑이 오늘의 한플리입니다. 사랑만
변비.